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구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사실 뭐 뜬금포로 갭상승이 연출되면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모멘텀이 없지 않느냐. 또 테슬라의 50주 신저가 추락하는 날개는 뭐 날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뭔가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좀 잡을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되면서 좀 갭상승도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이제 연말부터 오늘부터죠. 그리고 내년 초까지 정부에서 10년 업무 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내년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간헐적으로 각 부처별로 발표가 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이제 여러 부처들 총 18개 부처, 4개 위원회 처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년도의 정부의 정책 방향, 물론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산업별, 업종별 어떤 수혜 종목 분단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면서 찾아나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큰 범주에서는 우주항공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반도체, 2차 전지, AI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뭐 이러한 대표적인 그 섹터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쪽에 좀 모멘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년 업무 보고가 시작되는 것 오늘 키워드로 잡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섹터랑 종목군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 그제 계속 리튬 관련주들이 장의 중심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급등했던 뭐 하이드로 리튬을 비롯해서 어반 리튬이 좀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포스코 엠텍이 아주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어저께 여러분들께서 특징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 우주라든가 그리고 또 지난 월요일 날 신대가 코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의 모습을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다가 급격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조정의 폭도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상승 반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매수 시그널도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하락의 캔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파란 다이아몬드가 이제 선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흔들릴 때 어저께 같은 날이 아주 절묘한 그런 매수 시점이 됐었겠죠. 저가에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이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저가의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어제도 흔들릴 때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주와 한국항공우주, 펜 엔터테인먼트 좀 알아봤고요.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속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주로서 먼저 움직였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AT위성이 되겠습니다. 저궤도 위성 설계 기술과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정부의 미래 우주 이 로드맵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한국항공우주원과 108억의 수주라든가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180억의 위성 휴대폰을 납품한다라는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 휴대폰 자체 칩을 내장해서 위성과 송수신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입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위성 탑재 컴퓨터 설계를 제작하고 또 공급하고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런 기술력을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AP 위성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아직은 거래가 미미합니다.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아주 이쁘게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일째 양봉의 패턴이고요. 본격적으로 상승 반전하는 이러한 빨간 다이아몬드는 나타나지 않고 아직은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이 유리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11,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직전에 저점대가 위치해 있는 이 1,300원 라인을 이탈가로 설정해드리겠고요. 1차적으로는 직전에 고점대가 놓여져 있었던 12,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AP 위성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500원, 손절가는 1,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